잠깐 7, 8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상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은 체질인데 두 가지 때문에 이 상을 내놓겠습니다. 문인들이, 문화인 문인들이 좋지 않나 해서 참 기뻤습니다. 두 번째는 우리 문안 이승만 대통령을 기리는 귀한 상이어서 생각받았습니다. 우리 미국의 도린 파리시라는 외교 전문 잡지입니다. 그 전문 잡지에서 2012년에 쓰기를 자 우리 G7 시대 이후로 세계는 어디로 갈 것인가? 그츠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. 그츠는 G 독일, U 미국, T는 터키, S는 사우스 코리아. 21세기는 G7 시대가 지나가고 그츠 시대가 온다. 그 외교 전문 잡지에서 그렇게 쓰였습니다. 자, 그런데 어떻게 사우스 코리아가 21세기에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느냐? 요즘 댓글식으로 의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다섯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. 21세기의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다섯 가지입니다. 첫째는 뭘 들었냐 하면은 한국이 국민성, 네이션터, 한국 국민성 중에서 열정, 그리고 근면 이 두 가지가 한국을 21세기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 이끌어간다. 둘째는 한국인의 교육열. 부모는 굶어도 자식을 대학 보내는 그 교육열. 세 번째는 하이테크 나라지. 지금 외국에 나가면 코리아 그러면 기술국가로 인정합니다. 하이테크 나라지. 세 번째는 네 번째는 해외 186개국에 살고 있는 750만 해외 네트워크. 이걸 네 가지입니다.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.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철치. 한국의 개신교 때문에 한국은 지난 100년간도 발전해왔고 앞으로 100년간 세계 선도국가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. 이건 기독교 잡지가 아닙니다. 외교 전문 잡지에서 그렇게 실었습니다. 한국 개신교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해외에서 더 높이 평가합니다. 한국 개신교는 우리 지난 100년 역사를 주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돼야 합니다. 그렇게 하려면은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. 그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. 첫째는 복음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. 너무 비본질적인 데 매여 있습니다. 총회도 있어야 되고 노회도 연합사업도 있어야 되지만은 너무 한국교회가 비본질적인 데에 매여 있습니다. 이걸 극복해야지요. 두 번째는 문화성교입니다. 문화성교. 교회 목회는 성공했는데 문화운동을 못했습니다. 앞으로는 이 문화성교, 특별히 이번에 문인들, 문화인들이 모이는 이런 시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참 뜻깊습니다.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 문화운동, 문화선교에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.
세 번째는 한국교회는 3.1운동 해방 이후 일관되게 이끌어가는 애국운동, 나라사랑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. 그래서 통일한국시대 국민정신이 성경적인 나라사랑, 하나님사랑에 모일 수 있도록 애국운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. 여러분, 내가 말을 마치겠습니다. 이 세 가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. 문화운동을 철저히 펼쳐서 문화성교 중요합니다. 세 번째, 결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하나로 엮는 애국운동의 앞장서자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